여기는 간만에 장날에 나왔는데요. 여기는 충남 예산 역전장입니다. 뭐 김장철이고 해서 그런가 전반적으로 요즘에 김장들 거의들 먼저주에 많이들 하셨는데 그래도 배추부터 해서 뭐 대파 뭐 약도라지들부터 해서 뭐 김장철답지 않게 뭐 참 김장철이니까 뭐 뭐 배추들도 뭐 어마어마하게들 나왔네요. 뭐 여기저기 할 것 없이 뭐 망태기로 나오고 뭐 쪽파부터 해서 쪽파는 이쪽 예산 쪽이 상당히 유명합니다. 대파 이렇게 해서 얼마 주고 사신 거예요? 만 원씩 2만 원 저게 됐어? 한 단에 저게 만 원? 배추는 어찌게 없니? 배추 이거 그냥 3개 5천 원. 3개 5천 원? 와 이제 가격 많이 저렴해졌네. 네. 이제 김장들 할 거 다 해서. 아니요 아직 병원 안 했어. 여긴 아직도요? 무는 어찌게요? 무는 6개 5천 원. 6개 5천 원. 무도 떨어졌네 엄마. 먼저장에 우리 개당 천 원씩 샀는데. 그들도 가격은 많이 떨어졌네. 몇 개 얼마? 3개가 5천 원. 7개 주지? 만 원에? 만 원에 그래. 여섯 샀으니까 이거? 네, 봐. 만 원에 7개? 이거 저래 먹으려고. 근데 배추가 엄마 그렇게 상태가 좋아 보이진 않는데? 아, 이런 거 사야 돼. 너무 좋은 거 사다 너무 썩어. 속이. 그래요? 아 근데 배추가 너무 불쌍해 보여. 왜 불쌍해? 이거 노지 거라 맛있어 이거. 이거 하우스 건 사파라 건 손데. 네. 아니요. 불쌍해 보였어. 배추가. 배추 7개 만 원. 6개 만 원. 그러니까 7개 만 원. 네. 뻥튀기도 있고요. 어머니들이 장날이라 많이들 나오셨네요. 김장철이라 이렇게 젓갈도 나오고 저게 그냥 일반 김장할 때 쓰는 젓갈이잖아. 안녕하세요. 꼬막도 있어요? 꼬막은 없어. 꼬막은 조금 있으면 패는데 속바지 팔바라 되겠지? 없대 지금 참 우리 추억의 띠기 되게 쭈그리고 앉아서 참 많이 했었는데 이게 술빵인가요? 옥수수 식빵인가 저거? 시장을 바라보면 우측으로 왕족발. 와 족발 크다. 대장금 한우구다. 어르신들도 여기서 막걸리 한잔 하시고 뭐 순대도 있고 떡볶이도 있고 돼지 껍데기 돼지 껍데기도 있고요. 떡볶이도 있고 찰옥수수도 나왔네. 안녕하세요. 국수도 있고 뭐 사시게? 족살. 족살. 수입산인데? 수입산? 응. 국산 없어 이거? 국내산 거. 살? 어떤 거? 아, 이거 나 국산. 살기장. 국산? 이거 똑같은 거죠? 이거랑. 저거 저걸 넣어요. 저 만 원치만 돼. 이거 만 원어치도 돼요, 사장님? 만 원치. 어, 12,000원 이제 그냥 만 원치만 돼. 예예. 속상하면 만 원 많이 사. 아, 우리 국산 게 좀 색상이 좀 진하구나. 이게요. 얘들이 이쁘고. 네. 얘들을 비기 싫은 이유가 있어. 이거는 검은 점이 뚜렷하고 이거는 흐릿해. 아, 네. 국산과 이게 네, 수입산 그리고 색깔도 틀리고. 아. 많이 파세요. 네, 한 번 한번 드릴게요. 터지면 해야 시간. 이거 줄을 담을 수가 없어. 맞지요. 제가 드릴게요. 수금 얼마예요? 만 원. 맞죠? 네. 많이 파세요. 네. 알은 좋은데. 아 근데 지금 너무 비싸. 너무 비싸. 15,000원이. 돌아다니면서 좋고. 셋. 가보자. 아 꼬마 너무 비싸다. 15,000원. 패스. 패스. 낙지도 이렇게 나와 있고. 이게 조금이
여기 딱 좋네. 저기는 비싸, 벌어지고 똑같아. 이거 살았어요 다? 예? 이건 5층에 가격이 꼬마? 10,000원이요 벌교꺼. 요새 연불어서 먹을 만해. 여기는 15,000원. 작은 건 만원. 아, 뭐 오징어 산 다음에 오징어 여기도 있는데. 오징어는 어떻게 해요? 하나 4,000원이에요. 한 마리에 4,000원이요? 어저께 우리 한 마리 4,000원. 아니 한두장에서 그때 산 건 만원씩 엄청. 이거 한 마리 얼마치요? 6,000원. 두 개 만원 안 주나? 이거 감태 두 개 만원. 두 개? 너 하나 나 하나. 아, 나 안 먹어. 나 내가 언제 돈? 내가 언제 동태? 6,000원? 네. 동태찌개 먹나? 봐봐, 이걸로 하나 줘. 이거 하나 6,000원. 동태 한 마리 6,000원. 근데 내장 넣어주지. 아, 엄마 세게 뺐어요. 내장 안 장날이라 평소 저기 뭐지? 김장철이라 평상시보다 사람은 조금 더 있네요. 조금 더. 조금만 더 있어요. 조금이 어디요? 이 사람이 얼마치 사가는 얼마치 사가느냐가 문제지. 우리 동네 김장이 다 끝나서. 시내는 아니었어. 그러니까. 시내는 시작도 안 했어. 요즘 꽃게 넣어 치게요? 3만 원. 키로에? 다시 이빨이 올라갔네. 키로에 5,000원씩 갔더니. 아, 그, 아, 지금 이제 꽃게 3만원? 참 이게 5,000원이었는데 이제 알 싫어서 3만원까지, 네, 3만원까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. 냉동해 놨는데 5,000원씩 사서. 참 8,000원 샀어요, 지금 8,000원. 아, 김장, 생새우. 어, 그래, 움직이네. 깎아야 되는데? 한 번만 이러시면 돼요. 많이 이러시면 애기 생새우는 18,000원. 네, 얼린 거는 만 원이랍니다. 생새우는 18,000원이고요. 자, 우리 또 예산장. 네, 예산 역전장입니다. 네, 역전 5일장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사람들 많죠? 네, 5일장. 역시. 구독,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